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ma. 재미있는 사랑을 싣고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아주 오늘 특별하게 아주 멀리 나와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노르망디 대교 보이는 르 아브로 황에 나와 있습니다. 오, 샹젤리제.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이 프랑스를 설명하기엔 조금 좋지 않고요. 그래요? 파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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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레. 오늘 우리는 어떤 분위기길래 저희가 이런 분위기로 시작하나요? 아 정말 신혼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는 분입니다. 서혜나 씨 어서 오세요. 서혜나 누구지? 다시 불러볼까? 이다 도시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올라라, 올라라, 이런 소리 자주 나오니까 올라라. 올라라, 수다쟁이 아줌마 이다도시 씨. 오늘 이번 소재. 올라라, 올라라. 20kg씩 포장된 4만 원. 14만 원. 우유 한 잔 하실래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요,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이제 부산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바닷바람이 프랑스 남부 쪽에 있는 항구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28년 차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다 도시이지만 신혼 3개월 차의 서혜나 씨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결혼한 지가 이제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석 달 전에 마침 고향에 가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마침 이분이 부산에서 살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저처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역시 저처럼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요. 역시 다만 프랑스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부산항에 저희들이 온 이유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다 도시 씨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그렇죠. 바로 부산이다. 맞아요. 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30년 전에 제가 사실은 석사 학생으로서 리포트 써야 될 의무 있었거든요. 상황을 보고 리포트 써 쓰고 알겠다.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한 신발 공장에서 태화 신발 공장에서 태화 신발 석 달 동안 실습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한국말 잘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역시 그때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배웠었고 문화, 정치, 역사 등등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 채 오게 되었지만 그때 한국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한국말을 좀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뭐 전혀 모르는 그렇죠. 상태에서 온 곳이 바로 이 부산. 맞아요. 부산까지.